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해서 제공하는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은 저희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장우석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오윤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얼굴을 보일 수 없는. 오늘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또렷하죠. 네. 저희가 얼굴을, 얼굴이 많이 망가진 관계로, 많이 망가진 관계로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 또 강연을 하시다가 오셔서 해서 또 일단 피곤하시죠? 지금 자세가 굉장히 삐딱하고 피곤하고 일단 제 자세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네. 제가 이제 화면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사진을 제가 대신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저희 얼굴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이 방송의 콘텐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콘텐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저퍼주 저퍼주 25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시가총액 그 다음에 매출 당기 순이익 15선을 했었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저퍼주 25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퍼주가 뭡니까? PR이 낮다. PR이 낮다는 말은 PR이라는 게 주가 그리고 나누기 어닝이니까요. 그 주가 한마디로... 수익비율이라고 이제 굳이 한국말로 치면 그런 거고요. 이제 한국에서 보게 되면 그 한국의 현재 전체 코스피가 지금 PER이 평균 뭐 한 10배? 후하게 쳐주니. 저평가돼 있다고 하니까 10배 미만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무조건 PER이 낮은 것들을 선호하시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보통 이제 저퍼주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저퍼주가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상 가치가 있는 매력이 있는 주식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저희는 소개만 해드리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그 저희가 25개를 좀 보고 있는데 쭉 보니까 1등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 왜요? 1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반도체 회사네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면 사실 이제 조금 좀 뭐랄까요? 그 성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1등으로 뽑혔다는 점 무려 PER이 4.7배입니다. 저 PER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가 나누기 어닝 그러니까 회사 영업 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그러니까 PER인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순이익 개념인데 어쨌든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주가가 그만큼 안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EPS 곱하기 4.7을 3을 하면 주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가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현재 지금 PER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무조건 또 그렇게 따라갈 일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네네. 현재 지금 4.73이면 어마어마하게 낮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반도체. 반도체 심지어 마이크론인데? 반도체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만약 10배 정도의 PER을 우리가 준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2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뭐 2배 이상 뛸 수 있다는 게 월가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 PER이다.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도 저명한 우리 흔히 인용하는 그 보고서를 내는 회사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공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분명히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잘 저기 그 회사를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억나도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클이 된다 안 된다는 너무 이견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된다는 쪽과 안 된다는 쪽이 너무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빼고 그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티커 MU를 봤고요. 2위가 포드 자동차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도 아마 현대차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포드가 5.65에서 5배 정도. 물론 이제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접어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프루덴셜. 프루덴셜은 다 아시겠죠? 프루덴셜은 세계적인 어떤 보험회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있었고요. 지금 없나요? 지금은 인수합병 됐죠. 브랜드는 살아있을 거예요. 브랜드 살아있습니다만 어쨌든 프루덴셜이 3위에 뽑혔고요. 뉴엘 브랜드는 혹시 아십니까? 뉴엘 브랜드? 잘 모르겠습니다. 4위가 뉴엘 브랜드인데 5.99가 나오는데 PR이 5.99인 뉴엘 브랜드는요.
네. 아주 잡스러운 회사입니다. 잡스러운 회사. 잡? 예. 굉장히 잡스러운.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일단 등산용품을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양키 캔들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유명한데? 예. 예. 그다음에 유모차도 또 만들고 있는 일도 하고 있고요. 정말 잡스러운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잡스러운 거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해야지. 네. 사실 이제 뭐 뭡니까 그 아, 우리가 만약에 삼겹살 집에 갔어요. 네. 갔는데 무슨 뭐 김치찌개도 하고 볶음밥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약간 장사 안 되는지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집만 하나만 밀죠.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였으면 좀 저희가 좀 그런데 어쨌거나. 뉴에 브랜드 유명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예, 양키 캔들 예, 딱 들은 거 아니겠네요. 예, 예, 예. 네, 저는 일단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99라는 네. 점.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컴이라고 하는 건 이건 미디어 회사니까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AT&T가 그 다음에 뽑혔습니다. 통신이네요. 통신 당연히 뭐 사실 이제 한국도 SK텔레콤이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6.44 정도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린서플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금융 그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네. 약간 금융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네. 큰 틀에서 보면은 금융회사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중간 중간에 어차피 이제 금융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은행 쪽 아니면 금융주 쪽이 상당히 낮아요. 단골이죠. 예, 예 단골입니다. 단골이죠. 단골이지만 딱히 땡기지 않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낮은데, 예, 낮은데 손이 잘 안 가요. 예, 보통 안 가요. 사고 싶지 않은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토치마크가 있는데 이것도 금융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토치마크. 그 다음에 메이시스가 있는데요. 네. 메이시스가 6.85 정도 나오고 있는데, 메이시스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메이시스 백화점. 백화점인데, 네. 이 메이시스 백화점이, 사실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존에 밀려갖고, 그렇죠. 현대 고전하고 있는데, 이 메이시스 백화점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산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주. 자산주. 네. 왜냐면 이제 백화점이 돈을 못 벌지만, 네. 그 각각의 백화점들이 정말 요지요지에, 뉴욕에 정말 좋은 건물. 상권에. 예. 네. 그래서, 야, 백화점 접고 임대업에 이럽니다. 그래도 성공하겠는데. 네. 사실 이제 쪽팔리지만 어쨌거나 네. 예.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주식은 못 가지만 얘네가 네. 갖고 있는 상당한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맞네요. 예, 아주 평가를 잘하고 있는 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이시스 백화점이 있고요. 그다음이 크라프트 하인즈. 네. 과자라든가 예, 케첩. 케첩인데 케첩이 7배 정도 나오는데요. 7.00인데 네. 이게 이제 워런 버핏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저희 케첩을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두 개 먹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또 설사 또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반으로 줄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못 줄이죠. 그냥 먹는 정도만 먹는 거. 예. 계속 먹어야죠. 예. 그래서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썩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긴 쉽지 않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고 있죠. 컴캐스트가 또 미디어 네. 그룹이 또 들어가 있고요. 프리포트 맥모란. 아, 정말 이거 아는 기업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대단한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아는 게 아냐고. 그, 예, 아냐고. 예. 한 몇 년 전이죠? 예, 한 2년 전에. 그렇죠. 예, 2년 전에 제가 이제 주구장창 얘기했던 구리 생산 업체입니다. 예. 세계 최대. 예, 세계 최대. 일단 뭐 제가 이제 사셔갖고 좀 그 공매도가 워낙 많이 쳐져 있는 기업이어갖고 그런 걸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걸 제가 좀 알려드렸죠. 네. 그다음에 버라이즌이 또 통신회사가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7.26배. 네. 쭉쭉쭉 보시고 다 설명 못 드리니까요. 그다음에 크로거가 있습니다. 크로거. 크로거 있네요. 여기 있죠. 네네네. 크로거. 크로거는 예, 할인 매장.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할인 매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플락은 이건 뭐 보험회사고요. 이건 뭐 넘어가면 되고도. 그다음에 네. 빕서드 뱅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네. 지역은행, 리저널 뱅크라고 하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타이슨 푸드. 타이슨 푸드는 뭐 육가공 업체. 그래서 닭고기도 뭐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네. 돼지고기도 취급하는데 한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예, 테스푸드가 악덕 기업으로. 악덕 기업? 예, 이제 그 뉴스를 거의 장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닭을 있잖아요. 닭을 우리가 하루에 네. 닭을 전 세계에서 네. 닭을 몇 마리나 소비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재미 삼아서 너무 지루한 시간이니까. 전 세계니까 저보다 한 1억 마리 이상은? 2천만 마리를 저희가 1억 마리 너무 많고 너무 많나요? 2천만 네. 마리를 저희 소비합니다. 오, 많이 먹죠. 2천만 마리 엄청나게 먹는 거죠. 근데 이 타이스푸드가 닭고기를 이제 생산하거든요. 한인처럼. 네. 근데 이제 이 닭고기를 취급하는 애들이 네. 닭을 막 집어던집니다 막. 아, 차고 영상을 본 것 같아요. 그쵸? 유튜브에 나왔던 네, 것 같아.
닭도 사실은 이제 동물인데 네. 얘네가 이제 약간의 뭐 게임처럼 그럼 아니면 인형처럼 취급하는 거죠. 바로 차거나 벽에 집어넣어서 누가 빨리 죽이나 이런 거 하고 잔인하다. 근데 발로 막 짓밟고 다니는 거죠. 짓밟고 그러면서 막 닭이 으깨지고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는 어떤 그런 약간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켰던 네.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얼굴 찡그리셨잖아요. 네. 닭고기 싫어하세요? 아니 킨님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네. 조금 꺼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때 사회적 무리가 돼갖고 주가가 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육가온 업체에서는 짱입니다. 짱 미국에서 한국으로 치면 하림.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매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차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 그 25번째는 브로드컴이 반도체 기업인데 네. 8.24.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 지금 저퍼즈라고 하는 것들은 소위 10배 미만 피아 10배 미만의 네. 정말 그 밸류에이션 상 네. 정말 아주 매력적인 기업들. 근데 단점은 선뜻 손이 안 간다는 거. 물론 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괜찮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말 성장하는 기업이고 반도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좋은데 나머지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이 금융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선뜻 손이 안 가는 기업들로 이렇게 얼핏 네. 보니까 네. 특징이 다양한 업종들이 많은데 네. 그 속에서 이제 크게 한번 추려보자면 금융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금융 업종이 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또 들어가 있고요. 통신도 반드시 들어가죠. 통신. 네, 통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예. 한국도 뭐 그런 기업들 뭐 SK텔레콤 그다음에 통신 네. 또 하나는 한국도 그런 것도 있죠. 뭐또 공기업들, 한국전력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유틸리티라고 예. 하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예. 그런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도 마찬가지,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예. 선뜻 손이 안 가지만. 예. 손이 안 가지만 워런 버핏 좋아할 것 같은 주식들. 예. 그런 것들이 편입됐다는 점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저퍼주 예, 네. 25선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얼굴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